2019 KBS 연기대상 신인사 닥터 프리즈너 권나라. 저 역시 이재준 본부장 일가에서 감시당해왔어요. 그들 손에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제가 갈게요. 내가 여기 온 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김아경. 엄마 고갈비? 아니 너무 못된 처먹었지. 제가 단 한 번 결혼식 올리는 건데 엄마가 이렇게 돈 떠나니까 나 너무 서운해. 저스티스 나나. 다치게 만든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너무 재수 없잖아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소시 있는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검사가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는. 동백꽃 필무렵 손담비. 호텔을 왜 왔겠어? 바람을 피러 갔거나 바람을 잡으러 왔거나. 입단소 화끈하게 하셔야죠. 그냥 나중 기억해 주라. 그래야 나도 세상에 살다 온 것 같지. 국민 여러분 이유영. 속에 뭘 버려줘야. 우리 사귀자. 지금까지 나 속이고 산 거라며. 미안하면 다야. 꽃길만 걸어요 정유민. 내가 아주 끝장을 내버릴 거야. 너 미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수지왕의 세상엔 최고급만 입장할 수 있어. 될 수도 있다. 어디다 대고 잘난 척이야.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조우리. 사랑이에요. 나는 버틸게요.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할게요. 제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같이 당신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전부 좋아하는 분들이라 과연 어떤 분들이 수상하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박상훈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저도 딱 1년 전에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무척 긴장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후보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니까 뜸들이지 않고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2019 KBS 연기대상 신인상 부문 여자 수상자 두 분이십니다. 권나라 씨, 손담비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닥터 프리즈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소금 역을 맡은 수상자 권나라 씨는 걸크러시 넘치는 연기로 존재감을 뽐내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 외로운 술집 아르바이트생 향미 역을 맡은 손담비 씨는 자신만의 색깔로 캐릭터를 애절하게 소화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손담비 씨와 권나라 씨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담비 씨부터 트로피를 받으시고요. 네. 동백꽃 필 무렵에서 뭐 없어서는 안 될, 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요. 자, 먼저 어떤 분이, 네, 권나라 씨부터 할까요, 그럼?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나라라고 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저한테 너무 뜻깊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네요. 일단 닥터 프리즈너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황희경 CP님, 황인혁 감독님, 박계욱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촬영장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메이크업 연재 너무 고맙고 윤성 실장님, 성경 매니저님, 해빈 매니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되게 우연히 연기를 접하게 돼서 촬영장에서 굉장히 너무 멋진 선배님들을 보고 배우의 꿈을 키웠어요. 이번에도 닥터 프리즈너에서 저에게 배우의 꿈을 갖게 해주신 저희 닥터 프리즈너 선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맨 프로젝트 식구들 저 상 받았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자, 다음은 손담비 씨.
네, 안녕하세요. 동백꽃 필무래 향미 역할을 맡은 손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상 받아도 되는 거죠? 벌써 연기한 지 그래도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가수 활동으로 오래 활동을 해가지고 연기자로 전향한 지 그래도 한 5년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신인상을 받았네요. 네. 네, 너무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차영훈 감독님 그리고 우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늘 옆에서 도와주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우리 효준 언니, 뭐 하늘 씨, 뭐 지석 오빠, 정세 오빠, 뭐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은 앞으로 더 좋은 연기자가 되라는 뜻으로 주는 상이라고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축하합니다.